대한민국 국가대표 드라마 작가인 김은숙이란 사람이 가진 위대한 필력을 우리는 지금껏 많은 드라마들을 통해 익히 체험해 왔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파트 1이 공개된 후 일부 해외 시청자들은 해외 드라마들의 용두사미식 재미없는 결말을 보여주는 작품들의 예를 들며 더 글로리 역시 그런 길을 걸으면 어쩌냐는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반응들은 기존 한류 드라마 팬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김은숙 작가의 작품을 이미 즐겨왔기 때문인데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했거나 김은숙 작가의 이전작을 보지 못했던 시청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의 걱정도 잠시 파트 2가 공개되자마자 이 영광스러운 드라마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위대한 작품이라 극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시즌제 드라마에 중독된 해외 시청자들답지 않게 이 드라마의 시즌2를 절대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런 주장을 내놓는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의 대중문화 전문 매체 AV 클럽은 더 글로리 파트 2에 대한 리뷰로 더 글로리가 더욱 강력한 복수극으로 돌아왔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부부의 세계, 아내의 유혹, 재벌집 막내 아들, 마이네임 등 인기 있는 많은 K드라마 중에는 복수를 위해 삶을 바친 주인공의 이야기가 많으며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인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부터 악마를 보았다까지 한국 최고의 영화들 역시도 복수를 소재로 한 것이었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낸 가장 훌륭한 최신 복수극은 더 글로리라고 말했는데요. 파트 1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결말로 돌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더 글로리 파트 2는 역시나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찍어버린 상황입니다. 무려 전 세계 89개국에서 탑 10, 42개국에서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드라마이기에 중국은 늘 그렇듯 미친 듯이 더 글로리를 도둑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브라질 매체 옵세르바토리오 도 시네마는 넷플릭스 브라질 1위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드라마라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미스터리로 가득한 더 글로리를 꼭 확인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글로리가 1위를 기록 중인 또 다른 국가 멕시코의 매체 헤랄도 대 멕시코는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본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의 인기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새로운 오리지널 작품 더 글로리 파트 2를 보게 되면 말문이 막히게 될 것이라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말에 새로운 시리즈를 보기 위해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시청을 멈출 수 없는 더 글로리는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추천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냉혹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평점 매체 로튼 토마토는 더 글로리에 대해 정말 놀라운 평점을 주었습니다. 더 글로리는 무려 100% 만점을 얻었으며 시청자 평가에서도 무려 97%라는 경이적인 스코어를 찍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그 자체로 기사화되어 BGR이 전하고 있었는데요. BGR의 평가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사는 모든 넷플릭스 시리즈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며 사실 수많은 시리즈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한심하지만 때때로 넷플릭스가 비평가와 시청자들 모두를 사로잡는 완벽한 작품을 내놓을 때가 있는데 그런 드라마가 바로 더 글로리라고 소개한 것인데요. 또한 전문 비평 매체들에서도 극찬을 받고 있는 더 글로리입니다. 비평 매체 벗 와이드오의 케이트 산체스는 더 글로리는 그가 본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였으며 감정 고조라는 면에서 마스터 클래스 작품이라면서 10점 만점에 10점으로 최고의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에피소드 형식으로 본 복수극의 슬픔, 고통 표현에 있어 최고의 작품 중 하나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 매체들은 시즌2나 파트3의 기대감을 전하고 있으며 이는 인기 작품에 대한 당연한 기대감인 것이죠. 디지털 스파이는 다양한 매체들이 열린 결말 혹은 다음 복수를 연상시키는 엔딩씬을 보면서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도 우리가 만족할 정도의 완벽한 결말이었지만 넷플릭스가 만약 더 글로리의 후속 시즌을 계획한다면 그 스토리도 흥미로울 것이며 이 드라마는 국제적으로 절대적 대작이 되었기에 넷플릭스가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기사들과 반대로 파트 3 혹은 시즌2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온 필름은 아버지를 죽인 연쇄살인범에 대한 여정의 복수는 제작자들이 다음 시즌을 기획할 수 있는 하나의 출구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면서 지금 엔딩 그 자체로 완벽한 엔딩이었기 때문에 추가 시리즈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즉 더 글로리는 지금 이 완벽함 그대로 남아있으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넷플릭스 라이프는
마크는 좀 더 현실적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더글로리가 시즌2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면서 파트2는 멋진 마무리를 했으며 계속할 수 있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시리즈는 의도적으로 제한된 16개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한국 드라마들은 전체 이야기가 초기 에피소드 중심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여러 시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로 좀비 공포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과 오징어 게임, 스위트홈과 같은 몇 가지 예외는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후속 시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팬들이 완전한 스토리를 다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지만 아직 드라마 캐릭터들과 작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시청자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동은 아리, 여정 아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 시즌제 드라마에 익숙한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것이죠. 실제 전 세계 더글로리 팬들이 지금 얼마나 아쉬워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더글로리 해외 팬들의 드라마 감상평을 뽑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멈출 수 없이 8시간 동안 다 봐버린 드라마야. 몇 년간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 흥분한 적이 없었어. 이건 도깨비와 같은 명작과 함께 나의 탑10에 쉽게 들어갈 작품이야. 난 방금 10점 만점의 드라마를 보았어. 엄혜란의 연기는 나를 감동시켰다. 최고의 드라마, 출연진들의 연기력, 스토리, 캐릭터, 감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파트2가 파트1보다 더 좋았어. 농담 아니고 이 드라마는 내가 본 가장 만족스러운 엔딩 중 하나야. 방금 파트2를 다 봤어. 내가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했었는지 그 이유가 생각났다. 정말 오랜만에 훌륭한 복수극 드라마 정말 재밌게 봤다. 악역들보다 동은 엄마에게 더 화가 났어. 이건 당연히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차지해야 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준 높은 드라마야. 연기자들의 수준이 차원이 달랐어. 이거 파트3 나오는 거지? 다른 복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엔딩이었다고 생각해. 킹덤과 더글로리는 같은 김은희 작가야. 아니야, 더글로리는 김은숙 작가야. 태양의 후예 작가. 그들은 자매야? 아니야, 성이 같은 것뿐이야. 영어 더빙이 너무 엉망이라 스페인어 더빙으로 봤는데 스페인 성우들이 정말 잘했다. 한국어 원문으로 봤는데 스페인어 번역이 너무 비슷해서 감동이었어.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야. 파트3 꼭 했으면 좋겠다. 억울하고 답답한 반전을 넣지 않은 작가에게 너무 고마워. 이 드라마가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세상의 모든 실제 왕따 피해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를 바란다. 더글로리는 확실히 2020년대 최고의 한국 드라마 중 하나야. 나는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슬픔과 최고의 엔딩을 본 적이 없어. 매 순간 완벽했다. 뛰어난 배우들과 음악, 스토리, 카메라, 난 모든 것을 사랑했어.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제발 그냥 가서 봐. 여기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야.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야. 스토리도 훌륭하고 캐릭터도 강렬하고 연기도 훌륭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엄혜란이었어. 내가 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연기는 이번 드라마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한다. 다른 배우들도 훌륭하고 송혜교가 연기하는 주인공은 너무나 강렬했어. 난 몰아서 정주행하는데 익숙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건너뛸 수 없었다. 이 드라마는 최고로 완벽했다. 꼭 봐야 할 드라마. 걸작이었다.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리뷰는 남겨야겠어. 스토리, 연출, 대본, 연기, 음악, 그 모든 것. 생생한 감정 묘사와 강렬함. 시청자로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정의를 실제로 전달하는 이야기는 드문데 이 드라마는 이를 완벽하게 해냈다. 강력히 추천한다. 이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돼. 이건 그냥 최고의 TV 시리즈이기 때문이야. 스포가 될 수 있어서 캐릭터 설명을 자세히는 못하지만 모든 출연진들이 이 캐릭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A급이었다고 말하겠어.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을 전해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다. 한국 드라마는 믿고 본다를 넘어서서 드라마라는 장르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로 잘한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